안녕하세요. 아들만 셋 있는 청담 맥 유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한의사 아닙니다. 뼈는 우리의 몸을 지지하고 내장기관을 보호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몸은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이 있고요. 가슴 위쪽에서 우리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몸통에 있는 뼈들은 폐와 간, 심장 등 중요한 장기들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뼈들에도 성장판이 있어서 같이 자랍니다. 성장판 검사를 주로 하는 부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손목이 있는 부위, 허벅지와 무릎 부위, 그리고 척추 부위죠. 각각의 부위는 다치는 시기가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키가 크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키가 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판이 언제 다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키가 몇 살까지 클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 세 부위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팔 부위와 척추 부위, 그리고 다리 부위로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에 파병하게 됩니다. 전쟁 동안 한반도 땅을 밟은 미군이 총 178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때 병사들의 성장판 검사를 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평균 신장은 지금 한국의 평균 신장과 비슷합니다. 먹는 것과 상황들이 많이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군대의 특성상 검사 대상은 18세 이상 젊은 남자들 뿐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와 좀 다르고요. 남자에 비해 성장판이 1, 2년 정도 빠르게 다친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팔 부위입니다. 성장 클리닉에 가면 먼저 찍는 부위죠. 손은 뼈의 개수가 많아서 성장판과 골 연령을 측정하기도 좋습니다.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레디우스와 울나라라는 뼈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손목 부위가 8번과 9번이죠. 이 뼈는 18세쯤에 30%가 닫혀있고 23세에서 25세가 되면 100%가 닫히게 됩니다. 팔꿈치 부위는 그보다 일찍 20세 이전에 다 닫히고요. 성장판이 100% 열려있을 때 키가 가장 많이 큽니다. 이때 1년에 4에서 10cm까지 키가 자라는 거죠. 50%가 되면 그 절반 정도인 2에서 5cm 정도 자란다고 보면 되고요. 상체의 경우 손목 부위는 18세가 넘어서도 자라고 팔꿈치 부위는 18세 정도면 안 자란다고 보면 되죠. 팔만 자라면 이상하니까 좀 일찍 다친다고 해도 괜찮겠죠. 두 번째로 척추는 전체 키에서 3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표에 보이는 세크럼은 척추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척추 부위 성장판이 언제 다치는지 알 수가 있죠. 보통 24세에서 5세에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클래비클이란 뼈인데 이 뼈는 30살까지 성장판이 안 다칩니다. 즉 가슴이 운동해서 커지면 이 뼈도 같이 자라면서 커지는 거죠. 세 번째, 허벅지와 종아리. 키 크는데 가장 비중이 큰 뼈 부위입니다. 발목 부위는 18세 이전에 성장이 끝납니다. 무릎 부위도 18세 때에 60에서 70%가 닫혀 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2cm 이상 크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가 19세, 20세까지 급격하게 다칩니다. 다리의 경우 20세 이후로는 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오는 성장판이 다치는 그래프들을 봤을 때 그래도 키가 꽤 자랄 수 있는 마지노선은 18세라고 보면 됩니다. 각 부위들이 18세에서 19세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다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청담맥 이원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청담맥 이원장이었습니다.